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플래닛 크래프터. 이번에는 이 남아도는 이리듐, 솔직히 남아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이리듐을 이용해서 드릴을, 광석 채굴기를 좀 더 만들 예정이에요. 우라늄은 왜 이쪽에 껴있어? 같이 만들어. 해가지고 우라늄도 막대. 오케이. 그 다음에 1티어 오스뮴이 좀 들어가네. 오스뮴이 광산 같다고. 여기 잔뜩 들어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오스뮴은 그게 지금 집에 잔뜩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궁한 건 아니라서. 근데 지금 다 써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초합금 알루미늄 티타늄. 일단은 개수 때문에 초 RT 초 RT 해가지고 잠깐만 물이 또 부족하니까 물 한 모금 먹고 가자. 저기 채굴기 있는 장소로 옮겨서 그리고자 광산 채굴기. 근데 이거 다 설정해 줘야 되잖아. 아이씨. 코발트, 철, 규소, 마그네슘, 티타늄, 알루미늄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해야 돼요. 코발트, 철, 마그네슘, 규소, 티타늄. 코발트, 철, 교수 티타늄 화이트 철 마슘 교수 티타늄 화이트 철 마슘 교수 티타늄. 이제 가지러 오겠지? 오, 온다. 슝 하고 날라왔다. 어, 이거 언제 가져갔나? 지도를 보면은 오, 막 이상한 데 날라왔네. 야, 저기 또 우라늄 캐러 저 멀리까지 갔다 오네. 우라늄 잠깐 좀 멈추고. 근데 멈추기에는 여기 진짜 약간 너무 많이 깔아놨는데. 그냥 해라 그냥. 대신 우라늄이 계속 종종 꽉 차니까 창고를 하나만 더 만들어주자. 꽉 찼을 때 일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우라늄 2를 하나 만들자. 일단 여기다가는 일단 막대기를 우선으로 넣고 그리고 여기도 우라늄. 근데 우선사항을 여기다 우선사항 1번으로 해주자.
차차차. 와, 여기 지금 먹음직스러운 고품질 음식이 잔뜩 깔려 있구만. 그다음에 물 두 개, 조합금 두 개. 잠깐만, 하나씩만 더 하자. 야, 지금 꿀벌 유충이 부족하구나. 잠깐만, 꿀벌 유충을 그럼 더 늘릴까? 꿀벌 유충을 생산하는 데가 여기인데 지금 또 제가 지금 나무 껍질이 지금 썩어 남아돌거든요. 그러면은 꿀벌 유충을 한 3개 정도만 늘리자.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틱도 여기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나무 껍질 해서 챙겨가지고 올라가서 얘 여다 설치 못하냐? 아, 매번 저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그런데. 다 챙겨왔지? 이 드론들이 일 잘하고 있네. 하나, 둘, 셋. 여기서 공급을 하는 게 꿀벌 유충 공급하고 꿀 공급하고 꿀벌 유충 꿀 꿀벌 유충 꿀. 오케이, 벌집 총 5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꿀벌 유충을 좀 더 많이 데려오겠지. 그 다음에 유충 3개 비료 2개씩 하고 비료 2로 좀 바꿔라. 근데 또 아직 그거 아직 안 가져왔네. 일단 지금 보류하고 물에 초합금. 어, 뭐 에어박 왜 안 캐고 오고 있어. 공급인데? 잠깐만, 에어박을 알아서 캘 가져가야지 왜 안 가져. 아, 여기 에어박 가져가는 게 없구나. 그럼 이제 가져오니? 가져오는 거 좀 보고 가자. 우와 우와, 순식간에 싹 하고 들어오는 거 봐 진짜. 이야 진짜 이게 선진 문물이지 진짜. 잠깐만, 다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수준 조절하면서 바꿔. 중간에 불빛 때문에 중간에 한 칸 살짝 건너뛰어야 돼. 여기가 지금 에어박이고 콩이고. 근데 에어박이랑 콩 씨앗 하나씩 가져. 에어박이랑 콩. 에어박. 슬슬 버섯도 키울까? 아니 버섯까지는 굳이인가 진짜. 지금 여기가 지금 일단 인벤터리가 남고 있으니까 나무 껍질을 일로도 좀 가지고 와라. 여기 꽉 차면은 저쪽에도 좀 담고. 자, 또 보자. 그 사이에 또 저것도 다 바꿔놨네. 고품질 음식 좀 만들고 하나 먹어주고. 꿀벌 꿀벌 비료 비료 물 초합금. 그 다음에는 가지. 가지 심어주고. 오케이. 야, 씨, 제대로 농장 농장 진짜 제대로 한다 진짜. 아, 이것만 좀 자동화하면 참 좋겠는데 저거는 자동화가 안 돼가지고 진짜 불편해 죽겠네 진짜.
조류 다 썼구나. 조류 한 번 더 캐줘야겠다. 이게 또 그 뭐야 아이템이 무조건 한 칸에 한 개씩만 들어가는 게 은근히 안 좋아.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한 칸에 원 50개씩 64개씩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참 그런 점 너무 불편해. 비료가 지금 뭐 때문에 못 만들고 있냐? 가지가 없냐? 황은? 황도 슬슬 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우라늄 공산 가가지고 하나만 더 주셔봐. 그래서 알루미늄 공산에서 황도 같이 캐라. 원래 알루미늄 공산에서 알루미늄이랑 황이랑 둘 다 캐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져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지금 이제 부족해가지고 다시 캔다. 잘 가져가고 있고. 됐어 됐어. 솔직히 조금 사치인데 텔레포트 기를 그냥 저기다 가서 만들까? 일단 잠깐만 흑요석이 없구나. 잠깐만 흑요석 채굴기 하나만 만들자. 초합금 하나에 오스늄 하나에 이리듐. 이리듐이 많이 부족하다. 이리듐도 좀 캐야겠다. 그리고 티타늄 3개였나? 잠깐만 수분? 아 진짜 물 계속 부족하네 진짜. 3개. 여기 잠깐만 여기 이리듐 막대가 좀 있었구나.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티타늄 좀 더 가져와봐. 이리듐 광산. 이리듐 광산이 그래도 세 개나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리듐이 부족하다고? 여기다 좀 이리듐을 한 두 개 정도 더 깔 생각으로 왔는데 이미 세 개가 운영되고 있으면은 하나만 더 넣어야 되나? 이미 이리듐을 엄청 캐고 있었네. 근데도 이리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 하나만 더 달자 그러면. 야, 씨, 한 곳에다가 광석 채굴기를 다섯 개나. 그것도 이리듐을.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제대로 공장이네 진짜. 그 다음에 용암지대 가서. 잠깐만 흑요석 내가 캐놓고 있었어? 내가 안 가져간 거구나. 그런 거면은 됐어 그러면. 그냥 가끔 가서 가져오면 되겠다. 왜냐면은 흙에서 솔직히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시키기에는 조금 그래 조금 그래요. 흙에서 어디다 뒀지? 일단 여기다 뒀자. 비석이 이제 슬슬 또 이제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비석 광산을 좀 가볼까? 비석 좀 가져올래? 그러면? 그리고 비석 광산에 비석 하나만 더 설치하자. 슬슬 비석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계속 쓰고 쓰니까 드디어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스늄도 오스늄 광산에다가 하나만 더 설치하자. 지금 여기 하나밖에 운영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설치. 온 김에 챙겨가고 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안락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